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장소는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라는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석푸드라고 해서 예전에 갱일부리 마을의 배경이 되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인근에는 이제 북성포구라 해서 선상파시가 아직도 진행되는 곳 인근에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군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공원화 시켜서 해안 산책로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태극길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길도 상당히 간판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되어 있고요. 총 길이 구간이 2.42km라고 해서 이곳을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길로 쭉 통항이 이동하다 보면은 요 길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전망대에서도 이제 가볍게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해서 배경을 해서 일몰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일몰 시간이 살짝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일몰과 그 옆에 있는 이제 갯벌의 노을이 물든 모습을 살짝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가 일몰뿐만이 아니라 인근에는 이제 월미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미도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밤바다의 시원한 바다도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천에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곳에서 일몰 한번 보시고 나서 인근에 있는 월미도에서 여름밤을 느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천이 고향이신 분들이라도 아마 이곳을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곳을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와봤는데 바닷바람이 상당히 상쾌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몰 시간에 맞춰서, 해질 무렵에 맞춰서 오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앞에 이제 예쁜 노을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무 태극길에서도 이러한 풍경들을 보면서 바닷가에서 산책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오셔서 이제 그 해안 산책길을 걷거나 또는 저기 일몰 지는 방향을 해서 일몰 구경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곳 제가 인천에서 이제 해안태극길이 새로 생긴 요 곳에 와서 한번 방송을 해드렸고요. 본 내용 같은 경우는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 밴드 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오니 이곳과 더불어서 이제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 주변에 여행지 한 가지 엮어서 한번 오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늘 좋은 여행을 찾아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곳 말고도 꾸준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또 다른 여행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